BJ 잼미가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27세. 5일 BJ 잼미의 삼촌은 트위치 커뮤니티를 통해 장미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악플과 루머 때문에 우울증을 심각하게 앓았고 그것이 원인이 됐습니다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제발 고인을 모욕하는 짓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장미가 편히 쉴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악성 루머는 반드시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라고 당부했다. 비제이 잼미는 지난 2019년 개인 방송 플랫폼 트위치를 통해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다. 이유디아 TV와 계약하며 활발하게 방송 활동하던 BJ 잼미는 남성 혐오 표현과 제스처를 했다는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한동안 방송을 접었던 BJ 잼미는 복귀한 뒤 악플 때문에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고 털어놨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BJ 잼미의 어머니 또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딸에 대한 악플이 영향이 없지 않았다는 점이다. BJ 잼미는 복귀 후 첫 방송에서 내가 너무 고생하는 걸 봐서 그런 것 같다. 나 때문인 것 같다. 내가 만약에 방송을 안 했다면 엄마가 안 돌아가셨겠지라고 말하며 자책했다. 도혜민 기자, 하이민. 두의 터프 포스트. 케양.